울진에서 개최되는 61회 경북도민체전이 20일을 개막했습니다. 30개 종목에서 만여 명의 선수들이 실력을 겨룰 예정으로 나흘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최대 체육행사인 도민체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엔 23개 시군에서 1만 1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시부는 30개 종목, 군부는 16개 종목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두 번째 체전이자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회 개최지가 울진군으로 지난해 대형 산불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울진은 도내 군 지역에서는 최초로 도민체전을 두 번 개최하는 도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작년에 대형 산불로 인해서 실외에 빠졌다가 다시 이제 울진군이 새롭게 일어서려는 시점에 함으로 인해서 군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 이 도민체전 준비도 울진 군민을 비롯해서 여러 관련 기관들이 다 힘을 합쳐서. 사전 경기 때부터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저마다 도시의 명예를 걸고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시부와 군부별 종합우승 경쟁과 종목별 라이벌 도시 간의 승부도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저희가 포항시의 종합우승을 위해서 필사의 노력으로 준비를 해왔고, 또 여기 시합장에 왔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한편 메인 경기장인 울진 종합운동장 주변에는 23개 시군의 특산물 판매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또 대회 기간 울진을 찾는 선수단과 가족, 응원단, 관람객 등을 합치면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울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개막한 도민체전은 나흘간의 열전을 벌인 뒤 24일 폐막합니다. 한편 내년도 도민체전은 구미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